곧이어 다른 연예 병사들도 사복 차림으로 모텔을 빠져나옵니다. 이들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연예 병사들이 찾은 곳은 시내의 한 음식점입니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여느 시민들과 다름없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술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술집에서 나온 이들은 다시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잔뜩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모텔로 복귀한 시각은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뭘 사왔어요? 누구 누구였는데? 이보다 앞서 또 다른 부대에서 열린 공연 현장. 버스 안에서 대기 중인 연예 병사들은 하나같이 휴대전화 사용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 연예 병사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국방부 홍보지원대 소속인 연예 병사들은 국방부 내 근무 지원단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매일 버스를 타고 국방 홍보원으로 출근을 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홍보원으로 출근한 사복 차림의 정모 병장이 반바지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이어폰으로 연결한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보이는 연예 병사들도 모두 사복 차림입니다. 병사들은 아예 대놓고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병사들이 모여 있을 때도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이 꽤 익숙해 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신보다 후임자라도 나이가 많으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종이봉투에 뭔가를 담아온 후임병에게 다른 병사들이 내용물을 확인한 뒤 의미심장한 농담을 건네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제보자로부터 전해들은 연예 병사들의 생활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사실 원래는 군부대니까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사제 러닝 하나에다 뭐 그냥 군복 바지 입고 그냥 슬렁슬렁 모자 들고 이렇게 다니고 가방은 사제 밀리터리룩 가방 들고 다니고 비니 쓰고 다니는 건 뭐 예산 일이고. 국방홍보원 건물에 마련된 체력 단련실은 연예 병사들만 이용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말이 체력 단련실이지 거의 뭐 그냥 노는 데죠. 대형 TV가 하나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가 구비돼 있고요. 한쪽엔 과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구비가 돼 있고 거의 뭐 호화스러운 숙소죠. 자기들 사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 소지품 다 걸려 있고 아마 외출 나가거나 이러면 거기서 꺼내 입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원래는 거기로 옮기려고 했어요. 아마 그때 내무실을. 예. 우리는 홍보 지원되기 때문에 홍보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인터넷 사용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작업이랑 보도자료 때문에. 그러면 거기 와서 그냥 몰래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잠깐 비워달라고. 제지하는 사람이 없네요. 뭘가. 아, 제지 못하죠. 심지어 연예 병사들에게 국방 홍보원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택시 결제를 했는데